20만 2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텔코나레프 제약입니다. 텔코나레프 제약은 는 동사는 1999년 1월 8일에 설립되어 2014년 11월 24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5g 관련 차세대 기지국 핵심 기술인 FTTA, 파이버 투 더 엔테너, 솔루션과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통한 국내 및 글로벌 시장의 리더로 발돋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RF 부문의 신규 사업으로는 광 사업장 확대를 추진하는 등 광 솔루션 업체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99년 1월 설립된 RF 전문 무선 통신 업체로 무선 통신 장비 부품 제조업과 제약 및 바이오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음. RF 사업의 주요 제품은 RF 동축 커넥터 및 동축 케이블 등이며, 제약 및 바이오 부문의 제품은 알지셀, 거드액 등임. 도매 업체인 중원 바이오팜, 서비스 업체인 텔콘 파트너스, 베트남 법인인 텔컨 비너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제약/바이오 부문의 견조한 성장에도 국내외 통신사업자들의 투자 지연에 따른 동축 커넥터 및 케이블의 수요 감소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외형 축소에 따른 원가와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 금융자산 평가 손실 및 자산 손상 차손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국내 5g 특화망 도입 확산과 북미 및 유럽, 일본 중심의 5g 투자 재개가 기대되며, 거드액, PGLG 등의 제약 수요 증가세 등으로 외형 회복 가능할 듯. 2023년 5월 4일 기준 장마감 텔코나레프 제약의 시가총액은 122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텔코나레프 제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35위입니다. 텔코나레프 제약의 상장 주식수는 1억 1188만 1453주입니다. 텔코나레프 제약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텔코나레프 제약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44.2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5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9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7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9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2배, 77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1억 원, 마이너스 27억 원, 마이너스 4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20억 원, 마이너스 232억 원, 마이너스 421억 원입니다. 텔코나레프 제약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1번지 74%이고 유보율은 645.0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0.94이며 전일 대비해서 0.46-0.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5.06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 더하기 0.2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